수요하러 갑니다. 안녕. 내 사진은 감춰요. 더 살 것 같습니다. 맨투맨 게시했어요. 즉석 떡볶이 먹지 않겠냐? 그래. 감사합니다. 떡 안 먹었다고? 맛있어. 살짝 물었네. 술자리가 너무 많아가지고. 근데 그때는 좀 비슷하대. 아니야? 얘는 뭐였어? 역할 뭐야? 노래를 불러야 되나? 뭘 불러? 임시 축하합니다. 얘나 불어! 얘나 불어! 야! 얘나 나도 해줘. 얘나 웃어야지. 어이! 오! 용품들은 하나도 안 썼어요. 일단 남편이 쓰던 거 한번 써보고 필요한 거 사려고요. 비닐백 하나 넣고, 그냥 집에 굴러다니는 원피스 수영복 두 개 일단 챙겨갑니다. 니플 패치도 하나 챙겨가야겠어요. 수영하러 갑니다. 안녕. 제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. 우태한테 막 바짝 붙인 거. 3부 영유아 동반자들을 위해 지정된 자리입니다. 주변에 교통약자가 서 계시면 자리를 양보합시다. 멋진 감자탕 뼈. 짠. 짠.
거의 다 됐어요. 좋다고 하길래 저도 써봤는데 진짜 순하고 좋아요. 저는 샤워하고 물기 있는 상태에서 이거 바르고 물로 한 번 더 그냥 가볍게 뿌리고 나오거든요. 그럼 엄청 촉촉합니다. 휴대용 화장실이에요. 제가 다음 주에 캠핑을 가려고 하는데 가장 걱정되는 게 화장실이더라고요. 비닐을 씌우고 응고제 넣고 이제 소변을 보면은 응고가 돼가지고 그냥 비닐만 제거해서 종량제 봉투에 버리면 된다고 해요. 기대가 큽니다. 나이키 임산부 레깅스가 좋다고 해가지고 하나 사봤어요. 스몰 사이즈로 샀는데 배 부분이 이렇게 길어요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배 부분입니다. 근데 이게 배가 하나도 안 챙겨가지고 출산하고도 그냥 편하게 입는 레깅스로 괜찮다고 하더라고요. 나이키 앱에서 첫 구매 쿠폰 써가지고 15% 할인받아서 구매했어요. 오, 여기가 살짝 떠요. 만사까지도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기 지금 배꼽은 여기 있거든요? 여기를 다 감싸주니까 좀 더 편할 것 같아요. 쫀쫀하고 좀 두껍거든요? 가을, 늦가을부터 겨울까지 잘 입을 것 같아요. 오늘은 딱 20주 1일 되는 날인데 배는 한 요 정도 나왔습니다. 난 제가 테클라 타올 써보는 건 처음이어가지고 작은 거부터 샀거든요? 애기 수건으로 쓰려고요. 크기는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일단 요거 3개 하고 더 큰 걸로 몇 개 더 사야겠어요. 이게 되게 두껍고 그리고 엄청 부드러워요. 아기가 쓰기 좋을 것 같더라고요. 마음에 들어서 몇 개 더 살 것 같습니다. 요거는 조금 더 이렇게 긴 사이즈. 귀엽죠? 태어나지 않았는데 아기 손수건부터 사는. 엄청 작은 항아리 같은 화병이에요. 나뭇잎파리 같은 거 하나씩 꺾어와서 꽂아주면 예쁠 것 같아요. 느낌 너무 좋다. 저희 사진에서 제일 많이 나온 거. 이 거울 옆에다가 놔둘게요. 맨투맨 게시했어요. 오늘 날씨가 살짝 선선해졌길래 입고 나가봅니다. 맨투맨은 클로브 제품인데 핏이 너무 예뻐요. 여기가 방방해가지고 여리여리한 핏이 나옵니다. 제가 지금 배가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이게 딱 가리니까 좀 괜찮지 않나요? 티 많이 안 나죠. 클로브는 옛날부터 좋아했던 브랜드인데 요거 맨투맨이랑 모자랑 요번 가을에 보내주셨거든요. 그리고 반바지는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입고 있던 클로브예요. 여기 클로브 브랜드가 뭐 테니스나 골프나 요런 운동할 때 입기 좋은 옷들이 많거든요. 저도 그 캠핑 갈 때나 운동하러 갈 때 그런 아웃도어 활동할 때도 자주 입고 이렇게 깔끔한 느낌이라서 데일리 룩으로도 잘 입어요. 요새 올드머니 룩 유행 많이 하잖아요. 약간 그런 느낌. 요게 워싱 처리를 해가지고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에요. 그리고 모자 깊이가 그렇게 깊지 않아서 전 썼을 때 부담스럽지 않고 얘도 좀 더 자연스럽고 이렇게 깔끔한 느낌이더라고요. 약간 캔버스 느낌의 아이보리 컬러거든요. 이 남색으로 된 C 자수 로고가 진짜 잘 어울려요.
뒤쪽에는 이렇게 클로브 영문 자수가 있는데 이것도 엄청 귀엽습니다. 아, 여기 뭐가 맛있다 그랬지? 컴포더 모히또랑 그리고 화이트 와인 두 잔 맞으실까요? 네, 이거 노는 국가에서 맞죠? 네, 맞습니다. 나 시험 붙었어. 아, 진짜? 축하, 축하. 근데 꼭 먹어. 맛있다고 너무 쓰고 맛있다. 짠. 좋을 것 같아. 내 사진은 밤지, 얼굴 밤지. 나 그 맛 신나다가 좋은 것 같아 갖고 누가 직원인지 모르겠다. 난 잘 안 들어. 못 살 줄 알았더니 뭔데? 캠퍼스 백이야? 이거 에코백 같은 거. 재팬 이렇게 인데 인천. 가방 귀엽다. 레몬크림 케이크 하나 주시고요. 이렇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랑 치즈 케이크 하나 시켰어. 어, 좀 멀리서 찍어줄래? 왜? 얼굴만 나오는 거 아니잖니? 이렇게 울고 있을 때 막 찍어야 돼. 어, 왔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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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야 돼. 아, 올라가야 되겠네. 야, 이 배경 세계도 많이 달라지더만. 짠. 도전에 공부하고 오징어이랑 괜찮아, 잘 나와. 나도 나쁘지 않거든. 가성비 안 좋다고. 저런 분위기야. 포착 같아. 난리. 얼음 싫어? 고기 과일 하나. 생선 같은 촉촉한 노가리가 나왔어. 전에 냈던 게 있는데, 오빠 나 3만원 이거 5개나 들었나 봐. 그럼 깨면은 돈 한 50% 같아. 근데 그래도 돈 나오는 게 있긴 했는데. 다 먹어봤어. 나 목태깡도 못 먹어. 6사람. 6사람. 야, 나도 못 먹어봤어. 너 너무 우울한 거 아니야? 얼굴만 서울사람이 뭐. 어? 얼굴만 하이 갖고 서울. 그냥 이렇게 냉태고 싶다면 다 오픈. 그럼 너가 까줘. 이게 다 안 얼었네. 얼어야 돼? 살짝 얼어야 맛있지. 젖어서 돌리는 게 무슨.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.
어, 못하고 이러고. 어, 어. 그런데 네. 문을 바꾸는 게 아니라 벽을 바꾸는 거잖아. 없고 벽 색깔은 문 색깔은 똑같았어. 아 그게 그거야. 그러면은 그 했을 수 아 엄마들 다 그래서 요즘엔 조금씩 한다니까. 많이 하더라. 그래야지 좀 생기가 돌긴 하더라. 이렇게 만나면 누가 내가 했네. 아무도 안 먹어. 그래서 그 코, 코에 답답한 느낌이었어. 해도 답답하고 코도 답답하고 기침도였어. 어? 아닌가? 한번 가보자. 맞아. 됐어? 아니야, 혜연이가 찍고 있어. 뭔가 다 먹어. 그냥 비누 버튼을 더 처음이? 어. 근데 여기야? 처음이야. 아 그래? 웃을 일이 아니라고. 커피 맛있어? 깔끔해. 엄청 깔끔해. 인준이가 골랐대.